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대규모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은 미야기현. 하지만 황폐했던 숲길에 새롭게 야생화가 피어나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곳에 만든 세 번째 해외 제주 올레길, 치유의 길 미야기 올레를 소개합니다. 올레꾼과 취재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야기 올레 개센누마 가라쿠아 코스에 개장 행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로 생기는 일본의 올레길, 한일 양국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는 길에서 너무 반갑습니다. 미야기 현의 모든 분들께, 오늘 오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와 위로와 그다음에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본을 풀어주십시오. 미야기 현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제주 올레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아픔을 겪은 그 지역에 길을 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외면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방사능 수치가 줄어들어 있음을 자료로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되고 또 많은 자연이 복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마음에서 これからこれをきっかけに韓国と宮城とのつながりができて、たくさん韓国から人が来てくれるといいなと、地元が盛り上がるといいなと思います。 눈앞에 바다가 훤히 펼쳐져 있습니다. 태평양의 박력을 느낄 수 있는 개센누마 가라쿠아 코스. 미야기현 주민들은 바다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바다에서 아픔을 겪었어도 이곳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야생화가 피어나고 부러졌던 나무에도 잎이 자랐습니다. 쓰나미가 핥힌 풍광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고 있습니다. Jeju is also very beautiful, also green, but it has a like sea. We can see the head, see the sea. It's more beautiful, and also the flowers. 아직 쓰나미의 아픈 흔적이 남아 있는 올레길. 그 흔적으로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위력을 알 수 있습니다. 개센누마 가라쿠아 코스를 따라 걷다 보면 신사와 마을이 이어집니다. 자연 풍광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미야기현 주민들은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길을 덮고 있던 나무와 덤불을 정리해 예쁜 길로 되살렸다고 합니다. 맞아요. 걷는 것의 매력이죠. 주변을 잘 볼 수 있는 것. 文化とか 미야기현 땅끝에서 드넓게 펼쳐진 태평양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사람들과 각자의 방법으로 추억을 남겨봅니다. 그런데 익숙한 얼굴도 보이네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성용 씨네요. 생각도 되돌아보고 또 비워내고 또 채워주고 정리하고 그런 귀한 시간을 나에게 줄 때 가장 잘 우는 그런 곳이죠. 다음 날은 미야기 올레의 두 번째 코스인 오쿠 마츠시마 코스 개장 행사가 있었습니다. 개장식 축하를 위해 일본의 인기 아이돌도 방문했네요. 쓰나미의 상처가 컸던 만큼 그 슬픔을 이겨내고자 했던 사람들. 함께 힘을 합쳐서 2년 동안 미야기 올레의 개장을 준비했습니다. ただ今回モニターのツアーでいらしていただいたりとか今回本番でいろいろボランティアの方とした話しましたけど海外の方と
そもそもあまり来ないエリアなので、こういう形で、いろんな人と交流できてすごく嬉しいっていう、皆さんのもう満足したっていう気持ちがすごく伝わってきました。오쿠마츠시마코스는일본3대절경지로꼽히는해안을바라보며걸을수있는길입니다거대한호수로착각할만큼잔잔한바다위에떠있는섬들이아름답습니다その제주도にある海の部分と山の部分もまた楽しめるコースになってますので一度で二度いろんな特徴を楽しめるコース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이곳에서는자연의힘을느낄수있습니다쓰나미의상처들을치유해주고슬픔을보듬어주는자연그래서올레꾼은이길을걸으며자연과길이주는행복과힘을느낍니다자연이이렇게빨리회복될수있다는것을여기마을사람들이또아픔을많이가지고있을텐데이런길이만들어짐으로인해서많이치유되고회복되고같이잘살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아름다운자연을만나고사람과사람이만나는소통의길지쳐있는몸과마음이쉴수있는길단순한걷기가아닌소통과치유를담은이야기올레올레가가지고있는매력이그천천히걸으면서다리를돌아보는그런과정이아닐까하는생각이들고자연속의숲길이기때문에그자연의치유력자연의회복능력을그많은이렇게해외에서도공감하게된게아닐까하는생각입니다다살아남아야된다이렇게생각해서한번도돌봄을받아보지못했고그리고남을돌볼여유도없었던그런사람들이자연의돌봄을받아보는거죠그과정에서사람들이굉장히깜짝놀라는거예요별거아니고그냥걷기만했는데이자연속을걷기만했는데이런게주어졌단말이야그리고이제깜놀한다음에자꾸오게되고권하게되고그래서이자연에와서도저도외국에왔다는느낌거의없어요오늘도제주올레를걷습니다자연을마주할때얻는치유의힘제주올레가주는힘은제주에서전국으로그리고이제는세계로퍼져나가고있습니다올레길을찾는사람도마을주민들도자연에게도 행복한이야기올레길이되길바랍니다